22개월. 많이 컸겠네요. 너무 예뻐. 네, 많이 컸는데 이제 제가 공연장을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시카고 공연을 지방 공연을 워낙에 많이 해서 계속 아기를 데리고 다녔는데 꿈이 뮤지컬 배우로 이제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꿈이 뭐예요? 저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 발음도 잘 아직 안 돼요. 그럼 뮤지컬 배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렇게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데 제가 시카고가 사실 좀 중학생 이상 관람이에요. 내용이 좋은데 제 가사도 되게 세고 세죠, 맞아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 얘기가 딱 서가지고 저희 엄마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살인도 예술이에요. 내용이에요. 애기들은 다 따라요. 다 따라요. 진짜 조심해요. 다 따라요. 동작까지 다 따라요. 진짜로요? 네. 못 따라요. 아, 제가 예전에 그 TV를 이렇게 리모컨을 들고 이게 보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고 그냥 누워서.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예, 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한 4살, 5살 된 어린애가 되게 어리잖아. 설마. 근데 누워서. 벌써 깜짝 놀랐어요. 다 따라요. 야, 이거. 따라해? 이거를 따라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저희 남편한테 이 떼지야 이러고 놀렸었어요. 저희 남편이 좀 살집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저희 애기가 밥을 요즘에 너무 잘 먹어서 여기가 살짝 이렇게 토실토실 오른 거예요. 저는 너무 그게 귀여워서 루아야, 아이고 루아 여기 이렇게 살이 올랐네. 아유, 우리 이렇게 살쪘네. 그랬다 갑자기 아빠처럼? 생각하다, 애기한테. 저희 남편이 이렇게 있다. 당신 누구세요? 얘한테 뭐라고 했어요? 애가 아빠처럼? 아, 이거 좀 잘 시켜야 돼. 이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니면 이 남편 저처럼 얘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 애가 좀 많이.